주제는 2016년도 정책 설문조사. 개인이 수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주제입니다.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라고 하면 우리가 네. 뭐 잘 아는 여론조사 기관에 보통 의뢰를 해서 하더라고요. 네. 네, 근데 네. 유독 요 김학용 의원실만 개인이 네. 이렇게 수행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 보던 얘기랑 네.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하는 것 같고요. 취재 결과 송 씨는 김학용 의원실에서 일하던 전직 비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.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 몰랐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. 네가 어떤 사람인지. 내가 어떤 사람인데.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요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 미친놈이지. 어 왜요? 도라이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 이제 뭔지 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 나간 새끼 아니군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네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.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.